어레이예요. 어레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레이는 우리가 알고 있던 어레이랑 조금 다릅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엘리먼트의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. 한번 지정되면 지정된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그게 우리가 그 타입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봤던 어레이와는 다른 점이죠. 이렇게 구성을 하고 코드를 보시면은 일단 이렇게 이 스퀘어 브라켓으로 둘러싸고 가운데에 세미콜론이 있고 앞에 뭐가 있고 뒤에 뭐가 있죠. 요거 뭐냐니까 데이터의 타입입니다. 데이터 타입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 그리고 엘리먼트들라고 표현하죠. 엘리먼트들의 숫자가 10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UA 타입의 데이터가 10개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. 요게 어레이를 나타내는 표시예요. 그래서 보시면은 UA 이니까 2의 8승이니까 255보다 적은 숫자가 10개가 들어있죠. 그죠?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12 이렇게 해도 안 돼요. 안 되는 이유가 10개라고 하고 실제로 있기는 11개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미스매치드 타입이 됩니다. 그렇죠?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11 있는 것이 아니라 뭐 311이 하나 들어있다. 그래도 안 돼요. 왜냐니까 311은 UAC 될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자,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보시면은 0, 0.1하고 뒤에 F64 돼 있어요. F64는 여기에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 거예요.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. 얘는 0.11은 데이터 타입이 F64 타입이다 이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이 플롯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얘는 F64 타입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러스트는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. 여기 F64라고 돼 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아, 아니죠.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. 이걸 한번 바로 적어 보십시오.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번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. 고쳐 보셨나요? 그렇죠. 이렇게 하고 엘리먼트가 3개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. 이게 어레이의 데이터 타입입니다. 자, 그리고 요 나머지는 출력하면 그대로 출력되겠죠. 어레이의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. 단 노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앵글드 브라켓으로서 세 번째 엘리먼트 가져오는 거예요. 이게 어레이고, 그리고 이 어레이가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식은 어떻게 저장이 될까요?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U 사이즈로 저장이 됩니다. U 사이즈는 뭐냐니까 the size of a point variable이에요. point variable. 그렇죠. 실제 데이터는 얘는 heap에 저장이 돼요. heap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요 variable 자체, 요 numbers라고 하는 variable 있잖아요. 얘는 stack에 저장되는데 stack에 저장되어 있는 numbers라고 하는 variable은 요 heap에 저장되어 있는 요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트입니다. 근데 그 포인트의 크기는 u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. 포인트가 무엇이고 U 사이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시간 공부를 좀더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U 사이즈도 있고 I 사이즈도 있어요. U 사이즈도 있고 I 사이즈도 있고 대충 얘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. 아마 대충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.